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합니다. 서로에 대한 격려와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시작부터 매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은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폭력과 혐오로 무너뜨리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둘째,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새해도 민생과 경제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산적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운영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힙니다. 넷째, 많은 걱정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차분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동. 네, 함께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끝에 부분을 3번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9차 의원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